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어떻든 간에 하태경 씨의 주장은 모집단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80%나 되는데 80% 됐다는 것은 아마 일반 여론조사 80% 20% 정도가 아마 당원조사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모집단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영 후보가 받았던 25% 정도가 거의 전부 이혜원 씨한테 갔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 합리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뭐 그거를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서울 중구 성동을 경선해서 성동갑이 아니고 성동을이네요. 어떻든 간에 하태경 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위원회 판단이 정반대로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최종 판단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혜원 캠프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여 서울시 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공관위의 판단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기관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그 어떤 인물보다도 열심히 선관위의 대변인 노릇을 자청하듯이 해온 분이 하태경 씨하고 이준석 씨지 않습니까? 하태경 씨한테 선거관리위원회는 핏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냥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하태경 씨가 서울에 나오면 그냥 당선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을 할 정도로 1당 만 1당 천 이상 정도의 역할을 하태경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 가지고 수행한 거죠. 그 대신에 이제 하태경 씨는 어마어마한 욕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번에도 그렇게 동정하는 사람들보다도 페이스북에 몰려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태경 씨가 이제 결국은 밀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혜원 씨가 원래 선거에 나올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방송에 나가가지고 공천 그림을 그리는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어. 중구에 지상욱 의원이 포기하면서 자리가 비었으니까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공개해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고 오병상 논술위원이 갑자기 공천 그림을 그린다고 알려진 분이 불렀어. 우리 후보가 사퇴했으니까 당을 위해서 나오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 그 공천 그림을 그리는 분이 누군지 뭐 짐작이 되지만 확정적 사실이 아니니까 이름은 뭐 제시할 필요는 없겠죠. 공천관리위원장이 했을 일은 만무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은 뭐 얼굴마담하고 비슷할 테니까 뒤에 누군가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당의 요청을 받아서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하태경 씨가 이제 뭐 3선을 거쳐가지고 4선까지 하면 이제 그야말로 중량급 정치인으로 입신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국 낙마를 하게 된 거네요. 하태경 씨는 참 뭐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가 덮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태경 씨는 나라를 위해서 참 못할 일을 한 거죠. 본인 자신이 또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가수 오디션에 관련된 그런 디지털 조작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다양한 통계적 그런 증거물들이나 이런 부분을 끝까지 뭉개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했던 것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성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태경 씨가 중구 성동을에 나오니까 방송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태경 씨는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가장 격렬하게 선관위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죠. 웬만큼 하태경 씨가 부정선거를 덮는데 적당히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작용도 적당히 할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뭐죠? 격렬하게 부정선거를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를 규명해가지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태경 씨가 이렇게 공기 놓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하태경 씨가 중구 성동을에 후보로 당선돼가 이런 국힘당에 나왔으면은 또 제가 언급했을 겁니다. 선거가 진행 동안 하태경 씨의 선전을 빕니다. 그러나 하태경 씨는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는데 선관위를 대변할 정도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선관위가 하태경 씨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송을 내보냈겠죠.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태경 씨가 다음에 4년 후에 뭐 2029년 정도에 또 총선의 이름 나오게 되면 또 내가 이야기를 하겠죠. 예. 아니 당신이 지금부터 8년 전에 그렇게 긍휼한데 아직 입장 변화가 없냐 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야 될 것은 세상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선거 부정을 어떤 놈이 저질렀는가를 제외하고 언제 일어났는가 어떻게 했는가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렸는가 몇 표나 훔쳤는가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씨가 올해 아마 한 60이나 50몇세 정도 됐을 겁니다. 58세나. 그러면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 겁니다. 가야 될 길이 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정도를 걷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선관위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면은 정치를 하는 데서 엄청난 강적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겁니까?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